Hi, baby. Wow. Hi, everyone. My name is Jisung Park. Finally, 드디어 제가 라이브를 하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라이브 순서를 사다리 타기로 정했는데 제가 맨날 뒤쪽에 걸리더라고요. 저희 이제 막 헤어 메이크업 그런 준비도 사다리 타기로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걸리긴 했는데 거의 마지막으로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애틀도 제가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마지막에 장식하게 됐네요. 네, 머리카락 한 가닥이 신기하다. 신기하죠. 이게 무대에서 팬분들이 주셨는데 약간 이렇게 와가지고 런쥔이 형 같기도 하고. 앤디 파크. Yes, that's right. 지성 형 질문 좀 볼까요? 아, 그리고 저희가가 아니라 제가 약간 TMI긴 한데 여러분들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제대로 된 밥을 먹었나 이거? 아, 호박죽을 시켰는데 뭔가 좀 맛이 너무해서 맛이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과자나 이런 막 아 음료수를 많이 떼먹었는데 제가 약간 배가 이상해요. 어제 훠궈를 먹고 좀 속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죽을 먹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어가지고 호박죽이 그나마 죽 중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시켜야겠다 했는데 와, 역대급 호박죽이 와가지고 뭐야 뭐 맥주 같다 그죠? 시원하네. 안녕 지성아, 내 댓글 보면 손 들어줘. 잘 보인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염색을 했죠. 파란색으로. 네. 원래 파란 그 블루블랙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한국에서 탈색을 미리 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밖에서 염색이나 탈색을 하려면 저희가 호텔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탈색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한국에서 탈색을 미리 하고 네, 여기서 염색을 했습니다. 뭘 위한 염색인지는 네, 무엇을 위한 염색인지는 이제 비밀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한 지 한 4일? 3일? 아닌가? 그 정도 됐는데 벌써 색이 약간 초록 빛이 있어요. 청록색? 아닌가? 아닌가요? 약간 있죠? 약간 좀 완전 원래 색이랑 좀 다른데 아무튼 제가 배고파가지고 아까 전에 새우롤? 스시하고 그런 거 좀 시켜달라고 했었긴 했는데 언제 올까요? 먹으면서 하고 싶은데 이 과자만 지금 한 네 봉지째인가 그런데 맛있겠네. Snack is good. I love it. 네, 여러분
만약에 뭐 영어로 잘하고 싶다, 다른 나라 언어로 잘하고 싶다, 뭐 과외 좋고 문법 공부 좋고 뭐 핸드폰 어플 깔아가지고 혼자 홍공, 아니 뭐라지 그걸? 나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 혼자서 공부하는 거. 아, 나 바본가. 아무튼 그것도 좋지만 진짜 효과 직방인 거는 그 언어를 구사하는 나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미국을 가고 싶, 아니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진짜 뭐 미국, 영국을 가고, 뭐 불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 프랑스로 가고 하면은 진짜 거기서 한 달만 살면은 그냥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미국 살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이제 배웠는데 느꼈어요. 아 진짜 여기서 한 달만 살면은 적어도 흐름은 알겠다, 외국 사람들 대화는. 돈이 없어요. 돈도 돈인데 이제 시간이 그저 없죠. 그래서 오케이, 그럴 수 있네. 질문 좀 볼까요? 지성이는 시즈니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지성이는 그 바퀴... 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무 죄송해요. 지성이는 그 시즈니가 바 선생이 되면은 어떻게 할 거야? 지성이는 그 바 선생이 시즈니인 걸 알고 있어. 아 이게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아 그나마 목이었으면 진짜 했는데. 바 선생이다. 우리 온라인으로만 만날까요? 장난이고. 그래도 잡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안 잡을게요. 내일 수업이 있어서 울었어요. 와우, 와우. 네, 그 정도군요. 이제 수업 힘들죠. 여기 봐요. 수업 파이팅. 아 그리고 이게 여러분, 아 물론 영어를,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듣는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이게 외국에서 저희가 제가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 좀 안 되게 제 생활을 했었는데, 어? 펜쇼! 안녕, 아, 하이, 안녕하세요. 얼, 반말을 해버렸네. 하이, is there anything you want us to prepare when you come to 바닐라? 바닐라? 맞아요, 나 바닐라 가요. 잠깐만요, 나 미안해요. 나 이거, 그러니까 물론 아까 전에 말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영어 표현들을 잘 것 같다고 말은 했는데 이게 또 정확히는 잘 몰라서 너무 창피하네. 그 삐피고 좀 돌릴게요. 안 잡혀. 웨이트 어 미닛 펜쇼.
그치. 내가 그냥 맞구나. 그냥 공연 볼 준비만 하면 돼요. 밴쇼 공연 본 준비만 하세요. 편하게 보러 오면 됩니다. 밴쇼. 아, 뭘 했지? 아, 제가 외국에서 제가 한달좀안 되게 생활을 했었는데, 이게 피부가, 진짜 확, 뭐라 해야 되지? 뒤집어지더라고요. 진짜 너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음식은 딱히 근데 한식하고, 물론 현지 음식도 많이 먹었긴 했는데, 한식하고 훠궈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한식 그 삼겹살하고 훠궈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훠궈를 한 네다섯 아네 번이 아니라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먹었고, 그다음에 삼겹살을 한네번 정도 네다섯 번 정도 먹고 했어요. 맛있었어요, 아주. 그다음 여러분, 이게 또 제가 너튜브에서 본 거긴 한데, 그 양파를 시켜요. 그 자른 양파 말고 통큰 양파를 시켜요. 그거를 반으로 가르고 갈라서 달라고 이제 그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면은 주신단 말이에요. 뭐안 주신다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상추 대신 깻잎하고 쌈무 대신 그걸로 이제 쌈을 싸는 거예요. 양파를 딱 뜯어서 뭐 고기, 저는 고기 두 개, 그다음에 구운 마늘, 구운 김치 뭐두개 사서 먹으면 진짜 신세계. 제가 이거 그 너튜브 몇방 보고 간 건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약간 그좀 아버님이 아버님이 딱제 시골에 딱 앉아가지고 솥, 거대한 그 솥에다가 가마솥 그 뚜껑에다가 솥뚜껑을 탁탁 그냥 삼겹살 굽고 먹는 거 보면 돼.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 나 빈속에 계속 탄산만 넣으면 안 되는데. 유행하는 거울 셀카가 뭐죠? 나 몰라요. 뭐지? 그게 뭘까요? 유행하는 거울 셀카가 뭘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재민이 형한테. 파란머리,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됐어요. 많이 컸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니. 지성아 생일 축하해. 제일 빠르게 혹은 제일 늦게 생일 축하해 주신 분이. 지성아, 파란 머리하고 머리가 진짜 파워에 되나? 진짜 나와요. 이게 또 차가운 물로 감으면 조금 그래도 뭐 약간 네, 물탄 파워에 든 느낌 나는데, 진짜
보통 이제 샤워할 때막 뜨거운 물이나 좀 많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진짜 막 네, 물이 아니라 거의 파워헤드가 쏟아져요. 그러고 이제 머리색이 달라져 있죠. 약간 조금 쿡쿡하게 된다거나 약간 달라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염색하고 색을 유지하고 싶다면 네, 뜨거운 물로 감는 건 비추천. 최대한 차가운 걸로 감으세요. 그래서 염색을 많이 해본 저로서 이제 해줄 수 있는 조언. 지성아 호텔에서 심심하면 뭐해? 사실 근데 제가 진짜 심심한 적이 진짜 자주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호텔에서 심심하면 웹툰 보거나 웹툰 보거나 아 요즘 또 웹툰 좀 많이 빠져가지고 웹툰 많이 보고 있어요. 웹툰 보거나 노래 들으면서 웹툰 보거나 그 무한도전 네. 그거 영상 틀어 그거 아이패드로 틀어놓고 그냥 웹툰 보거나 네 다 웹툰 보네. 웹툰 뭐 보냐 말이 되나? 저 많이 봐요. 나 많이 보는데. 웹툰 말 되겠죠? 저는 그 아무튼 그 낮에 뜨는 달이라는 웹툰 너무 좋았고 뭐 더 복서, 그다음 잠불의 기사 이런 거 애늙은이 이런 거 봅니다. 그냥 너무 재밌어요. 되게 웹툰 재밌고 그다음에 요즘 막 나 혼자 그거로 막 그런 거도 많이 보고. 체인소맨도 만화로 보는데 근데 체인소맨 만화로 보는데 사실 너무 잔인해가지고 네, 뭐 중간에서 이거는 좀 너무 힘들다 해서 좀 중간에 하차했어요. 전지적 독자 시장 당연히 보죠. 재밌습니다. 그거 난 소설로도 봤어. 너무 그런가. 이런 괜히 말하는 느낌이. 와 이거 천재인데? 이건 천재죠. 메뉴 와 잠깐만. 아, 이분 천재네. 이거 유명한 건가요? 아니면 이분이 만드신 거? 이분 천재인데? 이거 참고할게요. 이거 좋아요. 언젠간 버블에 저런 거 올라야겠다. 아니, 잠깐만. 제가 개인 인스타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잘 안 되지 말고 만들고 싶다.
아 근데 나 개인 인스타 만들고 싶었는데요. 그 혹시 그 인스타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안 쓰는 아예 새로운 이름으로 해야 좋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정말로 릴 지성이 하고 싶었는데 릴 지성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혹시 이거 보고 있다면 그 이름을 좀아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좋겠어요. 릴지성이 너무 하고 싶은데 진짜 안 되나? 아 이거 보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해주면 안 돼요. 안 되나? 영어를 해야 되나? 아, 이번 감동이다. 휴식도 잊지 마세요. 그럴게요. 휴식도 잊지 마세요. 진짜 휴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로. 휴식 어려워, 진짜로. 이름 빼낸다, 박스. 아,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죄송해요. 근데 아, 이게 강요는 아니니까, 이제. 제안도 그렇게 하는데 부탁하는 거죠. 아, 릴 지성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냐면 릴 지성 안 하면 솔직히 안 만들고 싶을 정도? 근데 뭐안 만들어도 되긴 하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귀를 뚫는다고 했었잖아요. 귀를 뚫는다고 했었는데 그냥 뚫지 말까요? 왜냐면은 사실 귀찌 무대에선 귀찌가 있고 과연 내가 귀걸이가 잘 어울릴까?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지만 해서 그냥 아 그냥 이번 연도는 이미지 뭔가 변신 느낌으로 아 그냥 안 올리더라도 돌아보자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생각을 좀 해보니까 아 굳이 내가 귀를 뚫어야 될까? 들더라고. 과자한 개 맛. 이거 맛있어요. 이거 뭐야? 바비큐 맛. 이름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봐요. 미국 과자인가 봐요. 맛있어. 잠깐만요. 안녕. Hi. Sup. 뚫지마 지성아 지성아 뚫지마 지성아 뚫지마 지성아 뚫지마 잘 어울릴 거야. 근데 뚫지마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뚫지마. 고려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지성이 귀 뚫으면 나도 할게요. 이게 배는 앞쪽은 아픈데 맛이 다니까 막 기분이 좋아져요. 지성 or 앤디. 나 뭔가 근데 앤디로 불리는 게왜 이렇게 좋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막 앤디야 이러면 조금 약간 그렇 좀 당황할 것 같긴 한데 외국에서 이제 팬분들이 앤디 불러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헤이 앤디, 헤이 지성보다 뭔가 앤디 하면 좀더 재밌고. 나 윙크 못한데 자꾸 윙크를.
좀 나아졌죠, 그래도. 네 목 잡으려. 철로 월 해찬? 아, 오늘 캔디. 아, 철로가 오늘은 그냥 마지막이니까 좀 우리 둘이 이거 페어 한번 하자 했었는데, 철로가 그 아니 해찬 마크 형이, 아 이게 또, 또아 너무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해찬이 형 막아야 되는데 철로도 막아야 되고. 근데 철러가 또 마크 형이랑도 하니까 마크 형도 조금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철러가 혼자 할 수도 있으니까 막 이런 경우 수도 많아가지고 머리도 너무 아파요 그때. 오늘은 또 새로운 경우 수가 생겼죠. 새로운 버전이 또 생겼죠. 해찬 마크와 그 혼자 예상 못했어요. I love you and depart. Me too. Thank you. 지성아 넌 물보기야 딱보기야 내 인생의 축복이야. 저는 물보기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기성아 잘했어요. 아, 재밌었습니다. 이번 미주 투어, 그 유럽 미주 투어 너무 재밌었어요. 첫 미주, 그 유럽 미주 투어였는데. 아, 맞아. 그리고 사실 당신은 머리 무엇입니까? 이거 새싹이에요. 베이비. 원래 저희가 이제 이번 투어 때막 명소 같은데 그런 관광지 같은데 가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틱톡도 찍었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제노 그다음에 저아 제노 형 제노 형 그다음에 저가 틱톡을 그 찍으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아 이게 못 찍었어요. 왜못 찍었지? 이게 찍었어야 됐었는데. 아쉽다. 찍었어야 됐었는데. 미국 그좀 예쁜 거리에서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미루다가 미루다가 보니 못 찍었어. 에어 허그가 필요해? 이거 뭐 어떻게 되지? 괜찮? 이제 괜찮? 괜찮나요? 지성아, I love you. 싱싱 코트 안에 옷 입고 있어요? 아, 아니요. 이거 바로, 네. 진짜, 여러분들은, 안 물어보긴 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호텔에 온도 있잖아요. 이, 뭐냐, 난방? 난방? 히터? 어쨌든 그걸 트는 게 있잖아요. 뭐, 에어컨도 틀 수도 있고. 저는 근데, 더운 나라를 가도 이제 난방을 튼단 말이에요. 추우면 진짜 컨디션이 최악, 으로 가가지고. 저는 항상 26.5도로 맞춰요. 그 난방을. 방 온도를 26.5도로 맞춰요. 따뜻한데 덥진 않고 절대 춥지 않은 그 온도거든요.
이불 안 덮고 잡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장업 보이죠? 저거 입고 자요. 저거 입고 오늘 라이브 방송할까 했었는데 그건 또 너무 아 이거 너무 막 컨셉 잡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진짜 거의 오자마자 바로 손만 씻고 바로 온 건데 렌즈도 뺐고요. 렌즈 오늘 그레이 꼈는데 눈이 좀 빨갈 거예요. 오늘 눈이 좀 아파가지고. 지성 매미미 신중해야 된다고요. 근데 진짜 나는 진짜 잘해줄 것 같아. 잘해줄 것 같아 진짜. 지금도 에어팟이랑 낙곱새인지 궁금해요. 당연합니다. 이거 증거를 좀 보여줄까요? 늦게 아닌가? 그러면 진짜 레전드인데 잠시만요. 아 맞다. 이게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돼? 보이죠? 네. 아직도 낙곱새입니다. 낙곱새 맛있지. 제가 왜 낙곱새가 됐냐면 근데 가족이랑 먹었었거든요. 연속 두번 정도 먹었는데 이틀 연속 맛있어가지고 다른 집에서 하루 시키고 또다그 다음날 먹을 땐 다른 집에서 시켰는데 그 집은 약간 아쉬웠어가지고 숙제도 또 시켜 먹고. 낙곱새 맛있어요. 가장 친한 멤버는 누군가요? 모르겠네. 저는 친하다는 기준이 단 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조합 이든 어색하지 않고 그냥 편하고 그런 게 진짜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드림은 다 친하고 그다음에 웨이브 형도 1인치 형들은 네, 아직 거리가 멀죠. 아 그러니까 다가가야 할 그런 거리가 좀 있죠. 근데 당연히 안 친하지는 저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왜냐면은 진짜 뭐냐 뭐 태웅이 형 아니 그냥 태웅이 형뿐만 아니라 일치 형들 정우 형? 그 다음에 정우 형 빼고 난 10년 봤나? 그러네 정우 형 빼고 난 10년 봤네 대박 10년 동안 본 사이네요 22살에 22살에 네, SM 입사 10년 차라니. 이제 만나니까 21살인가? 이총 오빠
지성아, 타조 똥을 거꾸로 하면 똥 좋다. 똥 좋. 동시라미 똥 좋 좋아. 똥 좋다. 어, 똥 좋다. 지성아 형들이랑 아론 띵데 찍어줘. 그게 뭐지? 네, 일단은 찾아볼게요. 아론 띵데 뭘까? 요즘 추천곡 있나요? 요즘 다른 가수들 노래 안 듣긴 한데. 아, 엑소 형들. 월광이랑 엑소 월 K 월광 월광 Moonlight 그다음에 엑소 K 너의 세상으로 Angel 네 이거 두 개 많이 듣고 요즘 요즘 아 이분 많이 들어요. 그 잠시만요. 예. 모건 월런 에 last night 많이 들어요. last night 많이 듣습니다. 컨트리 하시는 분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아, I can't remember everything we said that we said it all. You told me that you wish I was somebody you never met. But baby, baby, something's wrong missing over here. 이런 노래인데 뭔가 가슴을 울린 느낌. 추천곡은 뭐 이 정도. 요즘 저희 노래밖에 안 들어가지고 추천곡이 따로 없어요. 뭐 저희 곡이야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서. 아닌가? 모르면 네. 지성아 제일 재밌었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알려줘. 와 나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 나 근데 이번 초 왜 이렇게 허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양파쌈이랑 허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재미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허거 그 해찬이 형이 허거 갑자기 빠져가지고 허거 맛있게 먹었고 삼겹살 양파쌈 진짜 너무 맛있었고 아 뭔가 재밌었던 게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저희가 그 이번 이제 그 투어 때 공연만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여러분한테는 조금 뭐 스포하니 스포가 될 수 있긴 한데 그냥 공연 말고도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뭐 그 못 말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너무 지금 약간 콘서트 끝나고 힘들어서 그런가 생각이 잘 안 나네.
않았을까. 아니 자꾸 그 자꾸 바 선생에게 그만. 내가 바 선생이 되면 어떡할 거야. 바 선생인데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기억이 있다? 그러면은 약간 일종의 이제 계약을 해서 유튜브를 할까? 아 장난이고 다시 돌아오게 해야죠 어떻게든.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다. 약간 서커스처럼 딱 세상에 이런 일이 딱 출현하면은 반응 대화이겠는데. 지성형 그리고 이번에 제가 베를린에서 그 사진을 찍었었잖아요. 되게 네, 매니저 누나랑 재민이 형이 진짜 그 카메라 그 플래시 터트리면서 팍팍해서 찍고 그래서 그렇게 그땐 좀 피부 나쁘지 않았어. 네. 아무튼 찍으면서 되게 좀 괜찮은 사진 많이 건졌었는데 그 사진 이후로 제가 좀 나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은 거 진짜 오랜만이네 하고 뭐 미국 가서도 좀 이렇게 많이 찍어야겠다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이제 호텔에서 그냥 가사 그냥 웹툰 보고 뭐 무한도진 보고 무한도전 말 없잖아요 무한도전 그거 보고 지금 뭐하며 지금 뭐 라이브 도중에 말하는 거 뭐하는 며 지성이 오빠 하이 지성아 벌데이 보이 제노 선물은 뭘로 준비했어? 이미 줬어? 안 줬으면 언제 줄 거야? 사랑해 지성아 보고 싶다. 아니 이게 제노 형이 아이고 이거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도 제노 형한테 형 진짜 갖고 싶은 거 말해줘 했었는데 뭔가 그때 약간 알았어 했는데 일단 말을 안 해줬어요. 그러고 그 뒤로도 한 번 정도 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알았어 하고 뭔가 말을 안 해줬는데 뭐지 저번에 뭐지 런쥔 형 그 생일 끝나고 이제 저희가 올 때 오기 전에 이제 현우 형한테 물어봤는데 또 반응이 그때랑 약간 똑같이 알았어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제가 약간 트라우마라고 하긴 좀 그렇게 그게까지 심각한 건 아닌데 옛날에 또 했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막 서프라이즈를 선물 준비했다가 정말 어렸을 때 약간 그 똑같은 뭐지? 선물 원래 있는 걸 줬어요. 맞아 원래 있는 걸 줘가지고 맞나? 그래서 약간 조금 창피한 그런 상황이 약간 연출했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 진짜 다시는 선물 안 줘야지 주더라도 무조건 얘가 달라는 거 막 그런 낭만 서프라이즈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무조건 줘야겠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몰래 준비하는 건 좀 아직 그래가지고 제노 형한테 계속 물어봐야죠. 생일 지나고도 계속 제노 형한테 이번에 좀 물어봐야겠어요. 제노 형이 갖고 싶은 게 뭘까요? 다 가졌나? 나 덕분에 하루를 버틴다.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요.
지성아, 보라색 머리는 또 염색할 가능성이 있을까? 마때 저희가 그 핫소스 때 머리색이 보라색으로 했었는데, 그때랑 똑같은 색은 안 할 것 같고, 조금 더 밝은 보라색? 연보라는 할 수도 있죠. 있겠죠. 내가 좀 많은 걸 시도해보고 싶어가지고, 머리색은. 내가 또 이제 스타일로 뭔가 많이 변화를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색으로라도 많이 줘야죠. 새싹, 이거 진짜 귀엽지 않나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좀 귀엽지 않나요? 새싹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해외 투어 가보는 게 학생 때부터 버킷리스트였는데 드디어 이뤘어. 혼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고마워, 내 강의가 되셔서 우리 오래 알아가자. 그리고 지성의 버킷리스트가 뭔지 궁금해요. 아, 이분 진짜 나를 감동시키게 하네. 버킷리스트를, 내가 버킷리스트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걸 또 이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데. 제 버킷리스트는 나 딱 있어요. 천문대 가서 별 보는 거하고, 좀 그런 천문학 관련된 그런 시설 가가지고 진짜 별 제대로 보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극지방? 약간 그 태양풍, 그러니까 오로라, 그러니까 태양풍하고 자기장이 이제 충돌해가지고 오로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로라를 정말 잘 보이는 곳을 가보고 싶어요. 뭐 아이슬란드, 캐나다, 뭐 북극 남극 극지방들, 좀 그런 데를 가보고 싶고, 그다음에 우주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그 우주 여행도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구 밖 우주, 그 지구의 중력 벗어나는 그런 우주 여행은 진짜 아닌 것 같고, 그게 약간, 그건 완전 달나라 여행이구나. 그거는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솔직히 내가 절대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 막 10G 뭐 9G 이걸 때 못 견딜 것 같아요, 중력은. 그래서 살짝 인공위성 궤도 정도를 이제 딱 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주 여행을. 근데 우주 여행이 조금, 물론 대중화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조금 우주 여행이 사람들 시선에서 조금 더 뭔가 뭐 값도 싸지면서 더 안전해지고 하면은 무조건 가고 싶어요. 진짜 가고 싶다. 이 머리 너무 좋아요. 아, 다행인데? 반응이 나쁘진 않는 것 같네요. 한국에서 또 다시 진하게 염색할 거긴 한데. 아, 그리고 나 오늘 약간 부었어요. 부은 게 아니라 약간 오늘 뭔가 왜 이렇게 뭔가 부은 느낌이지? 아, 맛있다. 아저씨 같았다. 밥 먹었어. 아, 밥 먹어야죠. 밥 왔나요? 오면 그냥 먹으면서 하고 싶은데. 10-20분만 더 하고 그럼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지성 던스키 범이야. 어? 재민? 재민 형인가? 오케이. 아이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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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와, 가장 좋아하는 형은 누구입니까? 철러? 이거 진짜
와, 이분 철러, 이분 철러. 좋아하는 철러는 형, 형이지만 친구죠. 이젠 제가 철러 형이라 저를 말하면은 철러도 놀래요. 뭐 인터뷰나 그런 데서 제가 아 철러 형은 말하면 철러가 막 이젠 진짜 형이 너무 어색해지고 철러도 저를 동생으로 오히려 생각 절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성아 한국 돌아오자마자 먹고 싶은 거 뭐예요? 아 이거 좀 외국 팬분들 가장 먹고 싶은 거 타베타이모노 favorite food is 나뭐 좋아하지?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삼겹살 훠궈 제일 먹고 싶어요. 한국 삼겹살 훠궈. 삼겹살 훠궈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무섭으면 뚫려나? 모자 괜찮나요? 일개도 낫나?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삼겹살 먹고 싶습니다. 시험 5일 남았는데 그건 좀 와. 시험 잘 봐가지고 친구들이나 모두 요 이런 저한테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하세요. 잘 보고 탁 하면 너무 좋죠. 아유. 뒤 보이는 지성의 장어 너무 귀엽다. 저거 입고 하자. 진짜로? 아, 그냥 망설이지 말고 아까 할걸 그랬네, 그러면. 네가 없는 한국 미세먼지 쩔어 빨리 돌아와. 우와. 갑자기 아니 한국 뭐 돌아가야죠. 근데 이게 진짜 날씨가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날씨가 그 하루에 진짜 사람의 기분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 같은데 미세먼지 좀 사라지면 좋겠다. 오빠 LA 때 아이고 슬로건 보고 아이고 해줘서 고마워. 어? 나 기억나는 것 같은데? 왼쪽? 내제 기준 왼쪽? 아닌가? 나 근데 약간 기억이 나요. 멕시코에 올 거야. 아, 멕시코. 멕시코 음식 맛있어요. 멕시코 food is good. 지성아, 사귈래와 사귀자가 있었는데 사귈래가 죽었어. 우와, 어떻게 죽지 그게? 그럼 뭐 하나? 사귀자. 가. 미국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역에 따라 진짜 팬분들이 반응이 정말 달라요. 미국 내에서도 다 이제 미국 분들이시겠지만 진짜
그 분위기가 달라요. 호응도 다르고 신기하죠. 뭐 나라마다는 또 다를 수 있는데 지역마다 또 다르니까 이게. 근데 미국 분들이 뭔가 되게 이번에 그러니까 뭐 유럽을 제외하고 미국만 말하자면 되게 너무 잘 노셨어요. 잘 노셨고 그다음에 특히 제가 느낌상은 트리거 더 피버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잘 노시고 재밌었어요 아주. 그리고 확실히 느꼈어요. 영어를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언어로 하는 게 진짜 짱이다. 그 나라 언어로 하는 게 짱이다. 런던도 너무 재밌었고 파리 너무 기억에 남는 게그맨 앞에 두 분이 진짜 너무 막 리듬 탄데 춤을 추는데 춤을 너무 잘 해가지고 우리도 보면서 막 오우 하고 너무 기억에 남았고 베를린도 너무 재밌었고 안 재밌던 적은 진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하는 말 아니라 안 재밌던 적은 없었고 약간 피부가 조금 이거 말고는 진짜 완벽했었는데. 오늘 생일인 분도 있네. 생일 축하합니다. 전영이랑 미국 투어하면서 진짜 맛있는 게 많이 먹었어요. 뭐야? 태극기가 된것 같다고요, 머리가? 지성우 그냥 앉아서요. 익숙하지 않으셨겠구나. 아, 그러네. 아, 지금 사실 좀 힘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앉아서 하고 있어요. 예. 콘서트가 정말 진짜 체력과 에너지를 정말 진짜 다 쓰는 그런 거여가지고. 앉아서 오늘은 앉아서 합니다. 네. 어색하죠 많이. 갓성이 공사진에 심기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갓성이. 파이팅. 술막 성인 된거 너무 특별한 게 사실 근데 뭐 없을 텐데. 술 많이 마시지 마요. 적당히 마시고. 저는 평생 술의 맛을 모를 것 같습니다. 술보다는 이런 탄산음료 맛있는 게 있는데 술을 먹어. 위영 때 왔다고요? 파란색 머리 하니까 위영 때보다 조금 근데 약간 어둡긴 하죠. 위영 때 생각나네요. 근데 그 파란색 머리 할때 위영 때 생각하긴 했었어요. 위영 때아나 파란색 옛날에 위영 때 했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가기 전에 담화 한 번만 읽어줄까? 담화 한 번만 읽어줄까? 그럴까요? 잠깐만요. 응가요? 그럼 나 위에만 가려볼게요. 사진 이거 있고 조금만 기다려요. 진짜 알아볼게요. 이거 어디 비치지 않죠?
좀 꺾여졌네. 잡아둘걸. 이게 위와인 맥에서 어색하다. 네, 이렇게 네, 자고 합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춤이지? 됐다. 괜찮나요? 어울려요? 어울리나? 가와이 오 가와이 아리가또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입은 거 뭐가 이상하다 느낌이. 잠깐만 저도 이제 할 게 있어가지고 멤버들하고 비밀이고 뭐한지는 이제 할 게 있어가지고 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한 시간 정도 떠든 것 같은데 재밌네. 오늘 뭔가 댓글도 되게 빨리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말해줄 게 많았어가지고 이게 한동안 라이브를 안 하다 보니까 아직 못한 얘기도 좀 있는데 아무튼 오늘도 저를 놀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도 이제 오늘 내일 한국 비행기를 타요. 나 잠깐만 나 미안해요. 아까 조금 많이 지났긴 했는데 약간 완전 뒷북이긴 한데 아직 아시아도 4월 22일이구나 아까 생일인 분 제노 형이랑 똑같다는 거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4월 22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너무 뒷북이었네. 저도 이제 가겠습니다. 밥도 먹고 할 것도 있어가지고 가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저 오늘 지금 못 자요. 한 5시쯤 자야 돼요, 오늘. 안녕. 굿나잇, 러브 유. 아, 땡큐. 지성 바이. 지성 바이. 안녕. 갈게요. 피스. 워 피스.